지금 보십시오. 비례정당 만든 일,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 장악한 일, 그 다음에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후보 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일, 공수처장 추천.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군대와 식량은 포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 일찍이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내는 일이 이제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법 통과시킬 때 비례정당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 우리 쪽에서 비례정당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만든 것을 형사 고소까지 했던 사람들이 비례정당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만들었던 정당입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침이 마르도록 외치면서 정작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파괴고 검찰 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당 출신 단체장들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당헌입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당 자치단체장의 잘못으로 재보궐을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헌법에 정해놓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채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아, 저 당은 이제 책임 정치를 하겠구나 이런 믿음만 줘놓고는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들도 바꾸는 게 참 면목이 없었던지 전당원 투표에 해보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당 지도부 책임이 옅어지겠죠. 전 당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듭 사죄 드린다고 했는데 거듭 사죄하실 것이 없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사죄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무려 838억이나 되는 혈세가 자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불법 행위로 일어나게 됐는데 전 당원이 결정했으니까 후보를 내겠다, 당헌을 바꾸겠다. 너무나 후한무치한 일 아닙니까? 이제는 또 공수처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두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두 명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다. 이것이 공수처 출범의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빼앗겠다. 이런 안하무인 포커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비례정당 만든 일,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 장악한 일, 그 다음에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후보 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일, 공수처장 추천.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한 말에 믿음이 없으면 다른 말도 믿음이 없어지는데 황차 여당이 집권한 여당이 한 차례도 아니고 거의 기만 사기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서너 차례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천심의 벌이 두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기만공화국, 사기공화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셈입니까? 지금이라도 전당원 투표라는 얕은 꾀를 쓰지 마시고 우리는 아프지만은 후보 추천하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나오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입니다.